여러분께 비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더 이상 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 쿠팡과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현 샌프란 쿼터백 브록 퍼디에 관한 선수 소개 영상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NFL 신에 등장해 이기기만 하고 있는 선수죠. 미스터 이렐러번트에서 루키 시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까지 진출하게 된 유망주이자 미스터 렐러번트로 변신한 브록 퍼디, 누군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록 퍼디의 별명 미스터 이렐러번트는 한국어로 말하면 뭐 미스터 듣보잡, 노관심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별명은 매년 NFL 드래프트에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픽으로 뽑히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인데요. 이렇게 2022 드래프트에서 마지막으로 뽑히기 전 브록 퍼디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퍼디는 1999년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23이겠네요. 애리조나주에서 자란 퍼디는 페리 고등학교로 진학해 훨씬 큰 학교들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페리 고등학교는 2007년에 창립된 학교이고 같은 리그에 있는 100년이 넘은 챈들러 고등학교같이 훨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를 상대로 2년 연속 주대회 결승까지 진출했으니 애리조나와 미국 전체 대학 리크루터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고등 쿼터백 유망주들이 하필이면 뭐 트레버 로렌스, 저스틴 필즈, 도리안 톰슨 로빈슨, 왜 브록 퍼디보다 훨씬 더 촉망받았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미식축구 탑티어 FBS 리그에도 탑티어 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팀은 아이오와 스테이트 사이클론즈였죠. 185에 92kg의 피지컬로 입학을 합니다. 지금은 100kg까지 벌크업을 하긴 했다고 하네요. 대학리그에선 2018 시즌 초반부터 뛰지는 못했지만 뎁스 차트에서 퍼디보다 앞서 있던 두 선수 중 캠프는 부상을 당하고 놀란드는 너무 못해서 시즌 후반에 8경기를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때부터 4학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선발 쿼터백 자리를 내주지 않은 퍼디는 학교를 대학리그 탑10 반열에 올립니다. 2016 시즌까지만 해도 3승 9패의 기록으로 리그뿐만 아니라 빅12 컨퍼런스에서도 바닥을 기던 아이오와 스테이트를 4년 연속으로 볼게임에 진출시켰고 특히 2020 시즌엔 현 제츠 선발 러닝백인 브리스 홀과 함께 팀을 랭킹 9위까지 이끌며 메이저한 볼 경기 중에 하나인 피에스타 볼에서 오레곤을 이깁니다. 사실 대학에서 퍼디는 단 한 시즌도 루징 시즌을 맛보지 않았고 그렇게 1920년대 후 처음으로 팀도 4년 연속 승률 5할대를 넘기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4년간 선발로 뛴 브록 퍼디는 학교에서 쿼터백이 갱신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는데 81 패싱 터치다운과 12,000 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도 그중 포함됐던 대단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도 사실 프로팀들의 많은 관심을 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쿼터백들은 3학년이 끝나고 드래프트에서 뽑히게 되는데 퍼디는 피지컬적으로나 대학 성적으로나 탑티어라고 평가받기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퍼디의 대학 미식축구 스탯을 보면 4학년이 돼서 2학년 때나 3학년 때보다 나아진 거라고는 패스 성공률밖에 없었죠. 그렇게 컴바인에서도 아주 평범한 넘버들을 기록하고 드래프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 드래프트에서 퍼디는 아주 제일 가장 마지막 픽인 262번째 픽으로 뽑혔습니다. 미스터 이렐러번트, 미스터 듣보잡. 하지만 모두가 예상 못한 퍼디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멘탈 게임에 강하다는 사실. 프로에서도 여러 기회들을 거쳐 12월에 드디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퍼디의 커리어가 시작되면서 퍼디는 3군 쿼터백으로 트레이 랜스와 지미 가로폴로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 랜스가 먼저 부상을 당하고 곧이어 가로폴로도 시즌 후반부에 부상을 당하며 미스터 듣보잡에게는 거의 오지 않는 기회가 시즌 13주차 때 왔는데요.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터치다운 2개와 꽤 효율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선발 쿼터백으로서 이기는 일 외에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8주차부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는 쿼터백이 퍼디로 바뀌면서 주춤할까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톰 브레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도 35-7로 이기면서 순항했죠. 샌프란시스코의 공수 밸런스도 워낙 좋았고 또 퍼디가 큰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 궤도였습니다. 5경기의 선발 출장 간의 퍼디의 패서 레이팅은 119.4였습니다. 항상 리그 톱급 패서 레이팅을 자랑했던 에런 로저스의 커리어 레이팅이 103.6인 걸 감안하면
퍼디의 이 기록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시작이 굉장했죠. 퍼디의 첫 플레이오프 경기 상대는 디비전 라이벌인 시애틀 시옥스였는데 이 경기에서 퍼디가 332 패싱야드와 터치다운을 3개나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레이팅이 131.5였으면 뭐 말 다한 거죠. 거기에 러시 터치다운까지 하나 기록하면서 샘플한 루키 쿼터백으로서 이례적인 기록들을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플레이오프는 녹록지 않죠. 그 다음 경기인 디비저널 경기에선 댈러스의 강한 수비를 만나 고전합니다. 그래도 퍼디는 턴오버 없이 클린 게임을 뛰었고 그렇게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때까지의 퍼디의 루키 시즌 기록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선발로 뛰었던 정규 시즌 경기 5승 무패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2연승을 달린 겁니다. 아직 프로 레벨에 들어와서 지는 법을 모르는 미스터 듣보잡. 사실 이 별명도 선발로 출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미스터 렐러번트로 금방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만 이기면 슈퍼볼 티켓을 얻게 되는 거였지만 브록 퍼디가 부상을 당합니다. 조시 존슨이 퍼디를 대체해봤지만 역시 이렇게나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 경기력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퍼디도 잘못이 없진 않았습니다. 펌블이 있었는데요. 팔꿈치 부상으로 나갔다가 조시 존슨까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들어와 던질 수도 없는 팔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며 잘 싸워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볼 진출까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2022 시즌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마주하게 된 2023 시즌 트레이 랜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대로 다시 백업 역할로 퍼디는 돌아가나 싶었는데 샌프란이 랜스를 헐값에 댈러스와 트레이드합니다. 퍼디를 프랜차이즈 쿼터백 자리에 세우겠다는 의미였죠. 현재 시즌 2주차를 마치고 퍼디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을 2승 무패로 시작했고 또 정규 시즌은 커리어 7승 무패를 하고 있는 브록 퍼디 과연 이 경기에서도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침착하고 베테랑 레벨에 버금가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전에 또 오늘 밤 10시 3주차 프리뷰 라이브도 진행하는데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